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그룹입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종교는 거의 같이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기에는 애니미즘이나 토테미즘 같은 무생물을 숭상하기 시작하다가 후에는 현재 기독교, 불교, 천주교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바꿔 생각해서 인류 역사에서 종교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사실 종교는 인류 역사에서 100%에 가까운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예술과 문화의 발전인데요. 현재까지 인류가 이렇게까지 예술과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기 예술과 문화의 발전은 전부 다 종교 관련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물론 동굴 벽화 같은 것들은 종교에 포함이 되진 않지만 고대 시대 때 지어진 피라미드나 파르테논 신전, 로도스 거상 같은 건축물들만 봐도 전부 다 종교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또 그림 쪽으로 넘어가도 최초의 원근법을 발명했다고 알려진 마사초의 삼위일체라는 그림 도 종교와 관련이 있고요. 중세시대로 넘어가기만 해도 나오는 그림들이 전부 다 기독교 그림들이죠. 조각상들도요. 근데 이런 종교가 없어졌으니 문화나 예술의 발전이 상당히 늦어졌을 것 같습니다. 또 음악의 발전도 상당히 늦어졌을 텐데요. 음악의 시작이 고대 그리스인들이 디오니소스를 찬양하기 위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참고로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한 장수를 보고 오케스트라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의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발전한 겁니다. 아무튼 음악의 시작도 종교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도 어찌됐건 종교였으니까요. 근데 재밌는 것은 현재까지 이렇게 음악이 발전될 수 있었던 것도 종교입니다. 시작도 종교고 발전도 종교인 셈이죠. 왜냐면 유럽 사회에서 기독교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나온 것이 있는데요. 바로 찬송가 미사곡입니다. 가장 오래된 찬송가가 기원전 3세기에 만들어진 옥시링쿠스 찬가니까요. 이게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면서 현재 음악이 된 겁니다. 근데 종교가 없습니다. 이런 찬송가가 만들어졌을까요? 음악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도 이렇게까지 발전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시대를 거듭하면서 종교와 함께 음악이 발전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철학도 발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서양 철학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요, 시다를 인간의 규범으로 분리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게 철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왜 사람은 존재하느냐라는 물음을 했을 때 옛날에는 신이 만들었다고 답했다면 이 철학의 등장으로 인해서 왜 인간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종교가 없다 보니까 이 다리를 연결할 만한 중간다리 역할이 없어지게 됩니다. 바로 점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발전이 더뎌졌을 것 같아요. 또 중세 철학적으로 오면 기독교와 철학이 어울려지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철학 사상 발전이 좀 늦지 않았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의문을 제기해봅니다. 이거는 논란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종교가 도덕의 기준을 만들었다. 아직 이게 정확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종교가 도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류가 시대를 겪으면서 이 도덕의 규범을 종교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정일치사회 때 종교가 사회를 지배했잖아요. 그리고 만들어진 것들이 규칙들이었고요. 이것이 점차 세밀화되어서 현재 도덕이 만들어진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중세시대로만 넘어가도 종교와 법을 연관지으려는 시도도 많았고요. 실제로 그랬고. 그래서 종교가 도덕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종교가 없어졌으니까 도덕을 규범지을 만한 무언가가 필요로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종교가 없어서 도덕을 규정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법치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죠. 종교가 없으면 아마 아직도 원시사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성원들을 포용하고 단합시키는 데는 이 종교만은 게 없거든요. 아니 당장 여러분들도 무언가 절박한 상황에 빠졌을 때 신부터 찾지 않나요? 무신론자를 하더라도 이런 믿음의 가치를 종교가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곧 인류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죠. 불가능할 것 같던 일들을 종종 이루었거든요. 또 전세계 공통으로 발생하는 일들이 있는데 대부분 초기 부족사회가 재정일치 사회라는 것입니다. 한국도 재정일치 사회였고 유럽이나 아시아 전부 다 재정일치 사회를 겪었습니다. 근데 그런 종교가 없었으니까 자연재해라는 공포를 어떻게 이겨낼지도 미지수입니다. 사실 이 종교의 시작이 자연에 대한 공포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없어지면 인류가 상당수 무기력해지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것은 발전을 저해됐겠죠. 그런데도 인류는 종교의 대체제를 찾을 겁니다. 자연의 공포를 타파하고 구성원들을 통합할 무언가를 찾아야죠. 근데 그것이 인류 역사에 있긴 있었습니다. 바로 유교와 도교였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인류 역사에서 종교가 없으면 안 되니까 종교를 학문적인 형태로 발전시켰을 것 같아요. 물론 유교나 도교에서도 종교적인 색채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다 걸러내고 학문적인 형태로만 보면 충분히 인류가 이곳에 기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름도 바뀌겠네요. 유학, 도학으로요. 그러면 유학과 도학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체제가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때까지 인류 역사에서 종교가 없었다면이라는 주제를 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물론 현재 종교의 폐단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 자체를 까는 건 아닙니다. 종교는 인류 역사에서 믿음과 도덕이라는 가치를 만들어준 결정적인 원인이었거든요. 종교가 없었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직도 부족사회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